안녕하세요. 요리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사실 동화에서도 왕자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이 나잖아요. 저도 정말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남녀 사이는 시작입니다. 가장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결혼 후예요. 정말 부부라는 거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등 돌리면 남이 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부부 사이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야지 평생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몇 가지. 첫 번째, 서로 이성으로 보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같이 살다 보면은 잘 씻지도 않게 되고 생리현상 막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근데 밖에 나가면 정말 꽃단장한 남자 여자들만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내 짝을 집에 가서 딱 내 짝을 봤는데 항상 자연인이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진짜 도닦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이 밖으로 돌게 되고 더 이상의 이렇게 이성으로 안 보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물론 꽃단장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생리현상은 조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으로 보이는 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났어요. 살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같이 생활이 되는데 어떻게 맨날 화장실 가서 방구 끼고 뭐 트름하고 할 수 있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키면서 이성으로 보이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결혼 전에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일주일 안 되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시 연애 때로 돌아가서 데이트를 하세요. 꽃단장을 하고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로맨틱한 밤도 보내고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이랬었지 그 과거에 내 연인이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부로 돌아가도 그때 설렘이 다시 기억이 나고 계속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시 꽁냥꽁냥 연애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근데 조건은 꼭 밖에서 만나야 되고 최대한 예쁘고 잘생기게 서로 꾸미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지키고 있어요. 일주일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 설렜던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콩닥콩닥도 하고 가끔은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아, 물론 격정적인 스킨십을 많이 하라는 뭐 많이 하면 뭐 아니 근데 자질구레한 스킨십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포옹하고 손잡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뭐 이런 스킨십 있죠. 스킨십을 많이 하면은 몸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돼서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킨십을 많이 해야 행복해집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안 하다가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스킨십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항상 꼭 붙어 있으세요. 그게 행복한 부부생활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정말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의 비결이 뭔지 봤더니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킨십을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네 번째는 부부에게도 밀당이 필요해요. 밀당 다들 하시잖아요? 연애 때만 하시죠. 근데 결혼을 해서도 밀당 하는 게 이제 약간의 작은 활력소가 되고 조금 긴장도 좀 태우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물론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신뢰를 유지하는 관계에서 살짝의 밀당은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거는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 행복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멋있게 생각하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날 평생 뭔가를 안 배운 적이 없어요. 항상 영어 공부하시고 요리 배우시고 뭐 가야금 배우시고 뭐 안 배우는 게 없는 계속 뭔가를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저희 시아버지 눈이 하트. 시어머니 고생시킨다고 저희도 못 오게 하고 항상 사랑꾼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래서 항상 뭔가를 배우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은 영어랑 요리를 많이 중점으로 배우고 있고, 우와, 내 배우자에게 이런 모습이,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물론 저한테도 너무 좋죠. 세월이 갈수록 나는 배운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뭔가를 배우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주고 배울 필요 없어요. 문화센터나 뭐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옷이랑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극이 됐네요. 네, 마마.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별론데 상대방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되죠. 그러지도 않고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부부라는 그 경제 공동체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잘 슬기롭게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진짜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불평불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줘야겠다. 어차피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데 좀 서로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춰가면서 최대한 분란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워낙 다양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많은 말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신뢰를 지켜라. 가장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서 신뢰. 신뢰가 깨지는 순간 행복한 부부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의 기본 베이스는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 짝이잖아요. 내 배우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 속여가면서 뭔가를 하고 싶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는데 큰 그림을 보셔야죠. 작은 유혹, 작은 뭐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깨지 마세요. 신뢰감을 유지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바랍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속이지 않고.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 정도고요. 제가 요즘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은, 얼마 전에 집사부 일체에서 노사연 이무송 부부, 현실 부부가 나왔을 때 가르쳐준 방법인데, 자기 전에 서로 두 눈을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게,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뭐 잘못한 것도 다 뭐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예쁜 말만 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서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끼리 다투고 나쁜 말 하면 뭐 합니까? 말에 돈 드냐고요. 돈도 안 드는 말 예쁘게 행복한 말만 하자고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말만 서로 해주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써보세요. 여러분, 자기 주무시기 전에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아무리 싸워도 이건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벌금 내기. 안 하는 사람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두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언니의 조언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쾌한,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ㅋ 젓가락이지요.